작품 현업인을 위한 채널 건기식 퀘스트입니다. 오늘 진행할 퀘스트는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와 구분, 그리고 현황 알아보기입니다. 1번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파트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식품안전나라라는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정의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 요거를 기능성 원료라고 한대요. 요거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식품이라고 합니다. 식약처에서는 동물시험이나 인체적용시험 등의 과학적인 근거를 평가를 해서 이러한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하고 있고, 이러한 원료로 가지고 만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도식화해보면 밑에와 같을 거예요.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의 후보가 있겠죠? 그 중에서 과학적 근거를 가진 것들이 기능성 원료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면은 건강기능식품이 된다 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계 내에서는 요거를 건식 또는 건기식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해요. 그럼 이 건강기능식품과 저희가 보통 말하는 건강식품이랑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카테고리를 조금 넓혀서 의약품이랑도 한번 같이 비교해 볼까요? 우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앞장에서 본 것처럼 과학적 근거가 있는 기능성 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식품이라고 했어요. 이 기능성 원료는 동물시험이나 인체적용시험 등과 같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인정이 된다고 했었고요. 근데 저희가 보통 부르는 건강식품, 예를 들면은 뭐 양배추즙이나 호박즙 등이 있겠죠. 그러한 일반 식품들은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인정이 된 기능성 원료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절대로 건강식품이라고 불리는 일반 식품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원료라는 이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일반 식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마크도 사용하지 못할 거고요. 만약에 이러한 건강식품 원료들을 인체시험과 동물시험을 통해서 과학적 근거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건강기능식품의 위치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여기 써있는 기능성 내용이란 건 뭘까요? 한마디로 이 식품이 어떻게 나에게 도움을 줄 건지 식약처가 정해놓은 클레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의약품에는 효능 효과가 있죠. 예를 들어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주효능으로 해열과 진통이 있죠. 그거와 비슷한 개념으로 기능성 원료가 어떻게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건지 정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당연히 의약품의 효능 효과와는 작용하는 레벨이 달라서 보통 어디 어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효능 효과를 가진 의약품과 식품의 경계를 나눠놓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배우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도 식품의 한 종류니까 효능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영업하면 안 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라는 제도가 허용이 되어서 현재 시행 중인데, 그 케이스는 이 표에서 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회가 있다면 그 제도도 추후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본 것처럼 기능성 원료로 만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부르는 것까지는 이제 알겠어요. 그럼 이 기능성 원료는 어떤 종류들로 구분이 될까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선은 위에 첫 줄이랑 아래 밑에 두 개 줄을 묶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비타민, 미네랄 등은 요 영양소에 속하게 되고요. TV에서 많이 보이는 프로바이오틱스나 홍삼 등은 이쪽에 속하게 돼요. 방금 기능성 내용이란 개념을 기능성 원료가 어떻게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건지 식약처가 정해놓은 거라고 배웠었죠. 기능성 내용을 토대로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영양소 같은 경우는 대체로 신체 기능이 멀쩡하게 잘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원료로 기능성 내용이 잡혀 있어요. 지금 이 예시만 봐도 뼈의 형성과 유지의 필요로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아래의 경우에는 어떤 기능을 낸다라는 내용이 조금 더 명확하게 기능성 내용으로 잡혀 있는데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예시를 보면은 위에 신체 기능 유지와는 확연히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부분의 원료의 경우 이렇게 생리활성 기능의 기능성 내용을 가지는데요. 극소수의 원료의 경우는 이런 질병 발생 위험 감소의 기능성 내용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영양소와 밑에 두 개는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고시형 원료와 개별 인정형 원료의 차이점은 뭘까요? 고시형 원료는 식약처가 이 건강기능식품 공전이라는 곳에 원료 리스트를 쭉 써놓고 이것들은 전부 다 기능성 원료로 이미 인정을 한 원료야 라고 공개적으로 풀어놓은 원료라고 보시면 돼요. 고시형 원료를 구입만 해서 제품을 만들면 건강기능식품이 바로 완성이 되는 거죠. 개별 인정형 원료는 특정 업체가 우리 요거 새로운 원료인데 기능성 원료로 한번 인정 시도해 볼게요 하고 신청을 해서 식약처가 개별적으로 인정해 준 원료로서 그 특정 업체가 독점권을 가질 수 있는 원료라고 보시면 돼요. 개별 인정형 원료의 경우 아무나 사용할 수가 없게 될 테니까 가지고 있으면 회사의 좋은 무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러한 기능성 내용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곳은 식약처에서 운영을 하는 식품안전나라라는 웹사이트입니다. 여기 메뉴 중에 식품안전 메뉴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구획 아래 건강기능식품 기능별 정보를 클릭하시면 이러한 여러 개의 기능성 내용들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아래 메뉴인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에 들어가면 지금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원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카테고리가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기능성 원료 카테고리는 저희가 방금 배운 고시형 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눌러보시면은 각 원료들의 기능성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저희 영양소 중에 하나 한번 눌러보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비타민C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첨부된 PDF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저희 아까 건강기능식품 공전이라는 단어 봤었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내용이 공전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방금 배웠던 기능성 내용이라는 개념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확대해서 여기서 보시면은 비타민C의 경우 하루에 30에서 1000mg의 1일 섭취량을 정해놓았고 이렇게 섭취했을 경우 위에 있는 기능성 내용을 가진다 라고 식약처가 정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성 내용은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여기 회색 박스의 경우 기존의 다 항목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시형 원료의 기능성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기능성 내용의 끝부분이 아까 비타민C와는 조금 달라졌죠? 아까는 뭐뭐뭐의 필요 이렇게 끝났었는데
여기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끝나고 이 기능성 내용의 성격도 좀 바뀌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1위 섭취량에 따라서 원료의 기능성 내용이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을 예로 들어보자면은 1위 섭취량을 액상으로 10g 넣을 경우 여기에서 탈락, 탈락, 통과 요 다 항목만 기능성 내용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에 있는 그람수는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원료의 무게를 나타내는 게 아닌 원료 내의 기능 성분 또는 지표 성분의 무게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기능 성분은 기능성 원료 내에 실제로 기능성 내용을 발현시키게 해주는 그 중요한 성분을 말합니다. 즉 기능성 원료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예로 보통 오메가3라고 불리는 EPA 및 DHA 함유유지라는 원료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EPA 그리고 DHA 요 두 성분이 그 중요한 기능 성분이 돼요. 만약 기능성 원료 자체가 한 20g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능 성분이 3g밖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앞에서처럼 기능성 내용을 많이 부여받지 못할 수도 있겠죠. 여기 괄호 안에 쓰여있는 지표 성분은 뭘까요? 공전을 보실 때 기능 성분과 비슷한 개념으로 해석하실 수가 있는데요. 단어의 뜻 자체는 조금 다릅니다. 자연에서 채취한 어떠한 원료가 있고 어떠한 기능성 내용을 보여준다는 것을 인체시험을 통해 확인한 상태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문제가 이 원료 안에 수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물질 중에서 어떤 물질이 기능성 내용의 핵심인지 딱 짚어서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을 거고 하나의 물질만이 아닌 원료 내에 여러 가지 물질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기능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기능성분이라고 하나를 딱 짚어서 나타내기가 어려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원재료를 대표할 수 있는 물질을 하나 잡고서 기능성분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성분을 지표성분이라고 부릅니다. 안의 뜻은 다르지만 공전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개념을 갖고 다시 돌아와서 이 공전을 보니까 여기에 있는 그람수는 원료의 그람수가 아니고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인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식이섬유의 그람수라는 거 이제 잘 보이시죠? 마지막으로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도 식품안전나라에서 기능성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PDF 파일을 열어보시면 아까와는 다른 모양의 문서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개별 인정형 원료들은 아까의 공전이 아닌 별도로 심사 보고서라는 문서에 그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 그중 하나를 이렇게 캡쳐왔어요. 혹시 몰라서 주요 내용들은 다 가려놓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기능성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종류를 지금 하나하나씩 보고 각각의 기능성 내용의 생김새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원료들의 구분이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선 개별 인정형 원료의 경우 인정을 받은 지 6년이 지나고 실제 생산 실적이 50건 이상일 때 고시형 원료로 바뀌게 돼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에 공개된 기술을 이용해서 제네릭 의약품을 만드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고시형 원료가 영양소로 바뀌는 경우도 있을까요? 아직까지 없기는 한데 학계에 큰 변화가 생기면 예를 들면은 이 고시형 원료는 우리의 신체 기능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원료다 라고 동의점이 찾아진다면 영양소로 바뀔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국내 제품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생산이 되는지 간략하게 도식화해봤어요. 가장 처음은
유통 전문 판매원이라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유산균이 잘 나간대 우리도 한번 시작해볼까? 하고 컨셉이 확정이 되면은 어떤 원료사에 원료를 쓸 건지 결정을 해요. 그 후에 제조사를 선점을 해서 이러이러한 원료를 이렇게 배합해주세요 라고 의뢰를 맡깁니다. 그러면 제조사에서는 원료를 배합하고 품목 제조 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서 제품을 완성시키게 돼요. 그 후에 이 제품은 유통전문 판매원의 ABC 제품이 되고요. 제품이 만들어진 후에 유통채널에 영업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제조사에 의뢰를 하고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원을 유통전문 판매원이라고 부릅니다. 판매원 자체에 제조시설을 갖추거나 제조원이 직접 제품을 기획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직접 모든 걸 다 하고 원료사에서 원료만 납품받아 제품을 완성시키게 되겠죠. 수입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이 이미 다 완성된 상태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완성된 제품이 한국 식약처 규격에 맞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맞지 않는다면 이러이러한 원료는 빼서 제조한 후에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 후에 표시사항 등을 처리하고 이러한 수입 절차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유통을 하게 될 거예요. 혹시 만약에 이 영상 보시고 수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기 표시사항 처리는 웬만하면 우리나라로 건너오기 전에 모두 완료가 되어 있어야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심의가 필요한 경우라면은 심의도 이 단계에서 다 끝내셔야 원활하게 절차가 진행이 되실 거예요. 여기서 표시사항 같은 경우는 추후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요. 제조업체 중에 상위 10개 업체를 식약처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기 업체 중에서는 제조와 판매를 함께 하는 업체들도 있고 제조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제조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생산을 맡기는 업체들은 뭐라고 했었죠? 유통 전문 판매원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2018년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 현황입니다. 이러한 주요 업체들이 있구나 하고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기식 산업의 특성 중에 하나로는 멀티레벨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다단계 판매업이 강세를 가진다는 건데요. 이 표는 2019년 다단계 판매업들의 매출 순위를 나타내는데 이 업체들, 이 주요 판매 제품을 보면은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에 집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산업과는 조금 차별화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통채널 같은 경우는 요즘은 어떤 제품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인터넷의 비중이 가장 크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다단계 판매의 비중도 꽤 됩니다. 코스트코와 같이 대형 할인점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건기식 현업인 분들이 투표를 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앞으로 강화할 유통채널 중 1위가 라이브 커머스로 뽑혔어요. 아무래도 TV 홈쇼핑의 경우 점점 타겟 연령층이 높아지기에 젊은 층을 잡기 위한 라이브 커머스가 앞으로 강세가 될 거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산업의 규모입니다. 원래에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급격하게 성장을 한 느낌이에요. 이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 산업계에서도 소비자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전망도 꽤 괜찮은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식품업계뿐만 아니라 제약업계에서도 건기식 쪽으로 많이 점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기능성 원료의 구분, 그리고 산업의 레이아웃과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에 대해 추가하거나 같이 나눌 지식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공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 현아빈을 위한 채널 건기식 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